확실히 아까보다 바디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미디엄 밸런스. 나이스. 나이스. 와. 미디엄 밸런스. 이거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주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커피와 친해지길 바라는 코너 속의 코너 영상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커피와 친해지려면 무엇보다 맛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블렌딩 원두 맛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렌딩 원두에 대해서 이제 원두분들이 정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블렌딩 원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블라인드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어떤 원두로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동서식품 맥심커피에서 이번에 그 시그니처 블렌드 원두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라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블렌딩이 뭐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원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두들이 한 번에 섞이면 또 새로운 맛을 내는 원두가 나오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소맥 있잖아요. 소주가 가지는 특징이 있고 또 맥주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또 소맥이 돼버리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매력적인 맛이 나오는 걸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원두들도 이제 뭐 에티오피아, 뭐 케냐,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이렇게 등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원두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또 새로운 매력적인 원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그니처 블렌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렇게 딱 굳이 세 가지를 가져온 이유는 로스팅의 차이 때문에 또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또 로스팅에 대해서 정말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로스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생도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원두가 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도 레어, 미디움, 웰던이 있듯이 익힘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다르잖아요. 원두도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 여기 또 보시면 라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미디엄 밸런스, 그리고 또 풀 밸런스 이렇게 원두의 익힘 정도에 따라서도 캐릭터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맞는지 홈카페 핸드드립을 하면서 같이 한번 원두 맛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블렌딩 원두 세 가지를 이렇게 내려봤는데요. 딱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동일한 조건을 추출했기 때문이죠. 일단은 여기서부터 라이트 밸런스, 미디엄 밸런스, 풀 밸런스인데 하나하나 천천히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자칭 커피 박사라고 불리는 커박사, 제 친구를 한번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아휴, 자칭 커박사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자칭이었어? 아유, 타칭인 줄 알았는데? 자칭인 줄 알았어. 아무튼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커피를 마시기 전에 앞서서 라이트 밸런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라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팅이 정말 약하게 가하기 때문에 원두가 가지고 있는 아로마라든지 산미 이런 게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궁금하다. 말해볼까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맛이 나는지보다는 입 안에서 긴 여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운이 되게 남고 끝에 뭔가 단맛이 느껴지는데 약간 물에서 설탕 조금 타가지고 그걸 마셨을 때 가끔 느껴지는 조금 그런 단맛들이 좀 느껴지는 게 옅은 단맛 느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맛들을 약간 사탕수수라고 표현도 하긴 해요. 그래, 그렇게 하지만 좀 더 쉽게 말해 표현하자면 설탕물인데 설탕이 되게 조금 들어간 그런 단맛? 근데 사탕수수 누가 씹어 먹겠어? 그러니까 사탕수수 몰라. 맛은 저도 몰라요. 나는 이게 약간 진짜 미묘하게 귤인지 꽃인지 그런 살짝의 향들이나 아무래도 라이트 로스팅이다 보니까 그런 향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 확실히 친구가 말한 것처럼 꽃내음이 나요. 꽃향기에 그런 산미가 나는 거라서 약간 이게 정말 라이트 밸런스의 매력. 주 특징? 그러니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미디엄 밸런스 먹어보겠습니다. 이번 나부터 말할까? 확실히 얘보다 산미가 좀 떨어지긴 했어. 얘 나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떨어지고 향도 조금 남아있으면서 바디가 좀 올라왔거든? 조금 더 묵직해졌어.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서 훨씬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이게.
넌 어땠어? 이하 동물입니다. 왜냐면 진짜 아까보다 로스팅을 더 가했기 때문에 열을 더 가해서 확실히 산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거만큼 바디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바디감이라는 거는 이제 코에서 느껴지는 농도인데 로스팅이 점점 가하면 가할수록 제 생각에는 정말 바디감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보다는 이게 더 바디감이 높다. 좀 너티한 느낌이 약간 아몬드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아몬드 같은 그런 느낌이야. 다음은? 헤비? 이거부터 마셔보시죠. 이건 좀 셀 것 같아. 세? 왜냐면 나 평소에 이런 강한 로스팅을 제가 안 먹거든요. 아니 이게 또 이것만의 매력이 있어. 아 그래? 아 확실히 세다. 약간 그 쿰쿰한 냄새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 쿰쿰한 냄새가 뭐야? 그 화산재 냄새 알지? 화산재를 맡아봤어? 화산재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친구들은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용어를 써요. 화산재를 맡아보질 않았는데 화산재에 갔다 이런 말과 제가 딱 확실하게 말해줄게요, 여러분. 다크 카카오 아시죠? 다크 초콜릿. 그런 맛이 되게 확실하게 납니다. 확실하게 바디감도 제일 세고요. 그만큼 더 산미도 없고요. 그만큼 더 진하고 정말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선호하실 것 같아요. 아까 나도 생각했을 때 이런 다크로스트가 보통 쓴맛이 좀 올라오잖아. 되게 약간 기분 나쁜 그런 쓴맛이 아니라 그냥 봄나물 먹을 때 정도의 쓴맛? 쌉싸름한 맛? 네, 여러분 진짜 안 돼 준비했습니다. 진짜 다 맞추면 어떡하죠? 뭐 카네다 명예를 걸었으니까 다 맞추셔야죠, 그쵸? 이렇게 안대를 썼고요. 너 안 보이는 거 맞아? 맞아요? 아 진짜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빨리 주세요. 뭐가 이렇게 긴장되지? 이거를 그대로 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 소를 또랑 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셔플을 할게요. 아 이런 거 안 해도 다 맞춰요. 뭔가 긴장되네. 첫 번째 제가 자, 손 잡으시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내 손 잡았지? 오케이 맞습니다. 요거예요. 이거요? 네 마셔보세요. 근데 이게 잡내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치 신중하게 딱 두 모금의 기회를 주겠어요. 두 모금이요? 딱 두 모금이면 돼. 오 멋있어. 한 모금 더 먹어야 될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기회를. 이거 두 번째. 딱 봐도 라이트 밸런스인데? 오. 긴 여운이 넘겨지고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탕수수 단맛이 느껴집니다. 오, 야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죠, 나 진짜? 당연히 맞지. 오케이, 오케이. 또 섞을게요. 빨리 해. 드릴게요. 네. 자, 손 주세요. 손 주세요. 자, 여기 장면 있습니다. 아, 이건 딱 봐도 알겠다. 풀밸런스. 풀밸런스? 맞는 것 같아. 확실해? 확실합니까, 이거? 확실해. 카카오 맛나. 카카오 맛 납니까? 확실히 나랑 반대되는 취향이라서 확실히 알아, 이건. 알겠습니다. 네. 당연한 걸 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까? 바꿔서 바꿔야죠. 바꿔서 또 들어야죠. 자, 주세요. 네, 손 주세요. 손. 네, 여기 다니니까. 아, 이게 불편하네. 아, 왜 똑같은 거 또 줘? 오, 야, 대박이야. 불편했잖아. 똑같은 거 왜 또 줘? 야, 대박이다. 아, 수작 아니 진짜로. 와, 대박이다. 딱 느껴지기 때문에. 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진짜 다시 한 번 더. 아, 이거 다 맞춰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상이. 아, 이렇게 노잼으로 간다고? 자, 떨어. 긴장되나 봐. 이거 좀 헷갈리는데? 아, 한 번.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드릴까요? 한 번 더? 아니.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아까보다 바디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미디엄 밸런스. 나이스! 와! 이걸 맞춘다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셔플 할게. 마지막 제가 진짜 주작 없고 진짜. 지금 와 지금 거의 맞아. 지금 진짜 대단하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제가 어렵지가 않냐면 확실히 그게 이제 세 가지 그 원조 특징이 다 특별하게 다 있기 때문에 개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좀 자만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리스타가 아니어도 정말 커피 조금만 드셔보시면 아니라도 충분히 아실 네 이런 블라인드 테스트라서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아 제가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빨리 주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괜히 긴장돼요. 틀리면 카드나면 이제 채널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홍준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홍준으로 바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주세요. 잠깐만 헷갈린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알겠다 이거 라이트잖아. 야 대박. 와 이까지 맞췄어. 야 드라우 라이트 밸런스이기 때문에 야 진짜 긴 여운이 있고요. 계속해서 내 카드가 있고요. 바디감이 되게 약해서 텁텁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끝난 거죠? 아, 끝난 거예요 진짜. 다 아 뭐 다 맞춰가지고. 아 영상이 이렇게 끝나네.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너가 항상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열심히 했으니까. 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유감스럽게도 다 맞춰버렸어요. 아 그래서 약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확실히 이제 이번에 블렌딩 원두 맛보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커피와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맥심 시니처 블렌더와 함께 하고요. 앞으로도 이 커피와 친해지길 바래 코너 속의 코너 영상도 계속 콘텐츠로 할 거기 때문에 커피에서 어디 부분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지 알고 싶은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제가 한번 콘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도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원두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요. 이제 2020년 내년에도 제가 재밌는 브이로그 일상 콘텐츠도 많이 가져오고 커피 콘텐츠도 많이 가져올 거니까 그때도 우리 소통하면서 잘 지내길 바래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네. 아휴 끝났다. 끝났다. 아 근데 나 다 맞췄어. 너 진짜? 야 아, 노잼빌인데? 그래서 카드남 계속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이게 왜 이래? 아 나 수선 좀 아 수선 좀 고치라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고쳐 이걸. 어? 어? 고생했다.